네, 안녕하세요. 클락입니다. 긴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스카이듀 2와 매빅 3에 관해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 편에 소개해드렸던 어텔 이보에서 새로운 어텔 이보 2가 등장을 했습니다. CES쇼 작년에 있었죠?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FCC 거기에 등록이 돼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보시죠. 네, 어텔 이보입니다. 발음이 좀 후질 수 있어요. 오텔? 예, 오텔 이보 2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매빅 프로 2에, 매빅 2 프로에 이 삘이 좀 납니다. 근데 지금 돋보이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상부에 센서가 있습니다.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에는 또 매빅 2 중, 매빅 2라고 할게요. 매빅 2 같은 경우에는 후방 상부에 예, 센서가 좀 있었죠. 후방 상부에 센서가 있었습니다. 저기선 센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전 센서가 뒤에 있고요. 그래서 총 14개의 센서가 있다는 정보입니다. 14개의 센서가 있고요. 다리 부분이 조금 이제 색상을 바꾸면서 블랙으로 했는데요. 접이 방식은 매빅 2랑 다르게, 매빅 시리즈랑 다르게 그냥 일자로 접는 방식, 어텔 이보에서 보여줬던 그런 방식입니다. 특이 사항은 짐벌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짐벌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 매빅 2의 경우도 매빅 2 프로와 매빅 2 중간에 짐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은 하지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를 풀어서 커버를 풀고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짐벌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짐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뭐 주는 건 아니고요. 구매를 해야 되겠죠. 세 가지 짐벌인데 여기 짐벌 사진이 아직 안 나오는데 첫 번째는 AK 카메라입니다. AK 카메라. 깜짝 놀라셨죠? AK 카메라는 거는 8K, 그러니까 4K의 두배 정도 AK 카메라입니다. 산술적으로 두 배죠. 제가 그 화질상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예, LCD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되는데 AK 카메라에 8000 곱하기 6000, 48메가픽셀, 4800만 화소인가요? 와, 대박입니다. 25프레임, 그러니까 AK의 25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4K에 30에서 60 프레임. 그 다음에 6K에서는 6K 30 프레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 전송률은 120 메가 BPS. 예,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카메라는 울트라 HD 카메라인데 센서는 1인치고요. 20 메가픽셀이니까 2000만 화소고 5472 곱하기 3648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60프레임에서 5.5K 비디오를 찍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4K에서는 120프레임을 찍을 수 있고요. 비트 전송률은 같습니다. 가변 조리개라고 그러는데 F2.8에서 F11까지 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듀얼 센서 카메라인데 적외선 이미지를 예,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이거 산업용으로 쓸수 있겠죠. 뭐 가시광선 요거는 뭐 소방 쪽에서도 뭐 이런 거 아니면 군사용으로도 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박인데요. 이거는 매빅2 엔터프라이즈에서 볼수 있었던 사양인데 여기도 AK 카메라 및 적외선 이미지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가시 적외선 및 이중 이미지 모드가 되고요. 이게 적외선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640 곱하기 512 또는 320 곱하기 256. 예, 그리고 비디오는 뭐, 적외선 비디오는 720에, 그 다음에 30프레임까지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 약간 매빅2의 느낌이 많이 나죠? 이 메인보드에 칩셋이 뭐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저기 초음파 센서가 들어있네요. 초음파 센서가 들어있고 메인보드에는 초음파 센서가 들어있네요. 뭘 보셨죠? 이게 하방이네요. 하방에는 LED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가 있고 비전 센서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쪽으로 비전 센서, 후방 쪽으로 비전 센서 둘. 좀 이따가 지금 메뉴얼도 보여드릴게요.
예, 이 매빅2보다 4개의 센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14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2개가 지금 초음파 센서인 것 같습니다. 칩셋이 뭐가 올라가는지, 그 카메라 칩셋이 엄베렐라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엄베렐라가 올라갔을까요? 메인보드. 이거는 ESC 같나요? ESC. 예, 제가 칩셋, 뭐, 컴퓨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하이, 요거, 3559? 요런 게 칩셋이 올라갔네요. ARM, 예, 요게 들어갔고, 여기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 GPS 센서. 이제 요거는 안테나죠. GPS 센서가 있고, 보드고. LED 라이트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예, 뭐 지금 이게 전자파 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전자파나 뭐 이렇게 그 KC 인증 받을 때 이게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꼼꼼하네요. 예, 짐벌입니다. 짐벌들. 요게 울트라일까요? 그 카메라 센서 잘 하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게 이제 짐벌. 또이 짐벌. 이게 적외선인가? 이게 적외선? 듀얼 카메라? 이건 좀잘 모르겠습니다. 분해한 것 같네요.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잘 우리가 모르는데 그셀 보니까 셀은 이제 11 셀이 11.5V 11.5V 여기 잘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메뉴를 보니까 11.5V인데 7100mAh 예 7100mAh 지금 비행시간은 쭉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예, 요렇게 됩니다. 예, 세 가지 카메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HDR이나 뭐 그런 거 나이트 빛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좀 이따 좀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양들을 쭉 불러 드리면 네, 일반 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S랑 에티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GPS에 뭐 울트라소닉, IMU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호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속도는 뭐 상승 속도 5m per sec, 하강 속도 3m per sec,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1100mAh. 온도는 뭐 이렇게 하고 비행 타임 35분. 그다음에 짐벌은 지금 하나만 나온 것 같아요. 짐벌은 하나 짐벌을 교체하는 건데 카메라 교체인가? 이렇게 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고요. 싱글샷, 블러스트 슈팅 뭐 이런 거는 카메라니까.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128GB까지. 예, 카메라 비트레이트는 100메가고요. 79도까지 되어 있네요. 79도가 되고 카메라가요.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러는 3.2아워. 예, 3.2아워. 3시간 된다고? 오, 대박인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최대 전송 거리가 7km예요. 7km. 7km고. 예, 이거는 지금 900MHz. RF는 2.4GHz랑 900MHz? 이건 뭐지? 900MHz는 옛날에 그 하던 건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요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DJI로 말하면 OQ싱크 이제 그 영역대인데 이 국내에서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900MHz가 옛날에 통신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900MHz 때 옛날에는 휴대폰이 여기 900MHz 때 됐는데 지금 FCC, CE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끝인가 보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120m까지 뭐 이거는 지금 규정인 것 같아요. 플라이존.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충전 시간 뭐 90분. 이건 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날리는 방법은 유사할 것 같고요. 지금 이걸 보여야 되겠네. 센서가 14개라고 했는데요. 센서가 14개, 프론트, 리어,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전방에 2개, 후방에 2개, 그 다음에 상방에 2개라고 확인됐었죠. 그 다음에 하방에
두 개에다가 비전 센서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초음파 센서죠. 초음파 센서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 신기한 게 측면에 두 개씩 있어요. 측면에 두 개씩. 매빅 2 같은 경우에는 측면 후방 쪽에 측면의 후방 쪽에 한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두 개씩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보면 하나 둘 뒤에 셋넷 그다음에 위에 다섯 여섯 그다음에 밑에 일곱 여덟 그다음에 초음파 아홉 열 그다음에 이렇게 맞나요? 예 14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앞쪽에 두개 뒤쪽에 두개 그러면 4개죠. 그다음에 옆쪽에 4개 옆쪽에 좌우에 4개씩 4개 두 개씩이니까 4개 그러면 8개 그다음에 하방에 4개 그럼 12개 상방에 2개 그러면 14개가 되겠죠. 예, 14개입니다. 카메라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지금 다른 짐볼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뭐 HD 카메라나 듀얼 센서 카메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AK가 먼저 나오는 건지 울트라를 먼저 제공하는지 이거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1인치 센서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울트라 HD 카메라가 나오고 AK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컨트롤러는 예, 이보 1과 유사한 형태인데 약간 그립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거는 실제로 봐야 되는데 예. 아, 예. 이거는 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요저 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영상 전송이 되나 봅니다. 영상 전송 이게 어디서 되는 거지? 스크린 잠시만 여기서 되나? 대박인데요? 아니, 앱 화면인가? 예, 이거는 좀 제가 지금 봤어요. 저도 이 파일을 지금 다운 받아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뭐 그냥 드론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 같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는 후방에서 넣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후방 넣는 방식이고 이게 국내에 들어올까요? 국내에 에이전트가 있을까요? 이보 국내 에이전트 없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스카이듀오 2 나오고 이제 매빅 3 나오고 이보 2 나오고 와 이거 지금 대박인데. 저도 지금 되게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사업적으로요.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러게요. DJI 아성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70몇 퍼센트예요. 지금 뭐, 어떤 데는 60%대로 보고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 70%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현대차를 안 타면 이상하게 취급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JI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온 하는 거.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앞다리 빼고 뒷다리 빼고 이제 가 이제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하지 않고 그냥 잡아당기는 방식이에요. 풀업도 원터치인 것 같고요.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음도 한번 이거는 지금 캘리브레이션 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이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매빅 2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빅 2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카메라를 얘네들이 따로 판다면 지금 매빅 2 같은 경우에는 프로와 줌을 이제 따로 팔았잖아요. 근데 아니라 얘네들은 이보2를 팔고 카메라를 별도로 판다면 카메라별로 다 팔기는 하겠죠. 근데 카메라를 별도 판다면 이건 더뭐 대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네 조금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못생겼다고 할까요? 전면 사진을 지금 보여주질 않는데 오텔 로보틱스의 전형적인 그 오렌지색을 강조하는 거는 뭐 이거는 전통적인 그 색깔이니까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예, 글쎄요. 이게 왜냐면은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오텔 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이제 주로 있는 거고 이 홍콩과 있는 업체와 협력 업체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공구라든지 이런 이제 로봇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있었던 업체인데 이 로보틱스 드론 쪽으로 하면서 이제 성장한 업체입니다. 이보가 나오고 와 대박이다 이랬었는데
금세 매빅 2,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매빅 2, 또 매빅 에어가 나오면서 얘네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출시가 시연은 CES에서 시연을 했지만 출시는 6월 달에 했단 말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변수가 돼요. 얘네들이 처음에 물량을 많이 찍어내서 밀어냈다면 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죠. 물론 매빅 2를 미리 발표해서 또 매빅 에어를 풀어서 얘네들을 이제 저지했던 DJI의 전략이 있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짐벌 쪽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짐벌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율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매빅 미니에서 짐벌 떨림 현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앤디 피터를 달았을 때 그런 짐벌 떨림이 있죠. 그러니까 전에 회사보다 모터라든지 모르겠어요. 미니가 작기 때문에 짐벌 모터가 약한 건지 아니면 짐벌 업체가 부실한 건지 요거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짐벌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1억 5천만 달러였네. 1500만 달러. 하여튼간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예, 긴급하게 어텔 이보 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세 가지 짐벌에 그다음에 AK 카메라. 그다음에 최소한 제일 울트라 HD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5.5K, 5.5K의 비디오를 제공하고 4K에 120프레임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게 이렇게 된 거고 1인치 센서, 그다음에 AK 카메라도 있다는 거. 야, 그다음에 듀얼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할 수 있다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스카이디오 2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요. 지금 스카이디오 2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한 어떤 그 액티브 트래킹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거는 얘도 비전 센서가 있긴 하지만 비전 센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매빅 2보다 좀 상회하는 정도라면 액티브 트래킹에서 그렇게 효과적일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카메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포지셔닝이 카메라로 승부를 걸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호텔 리버 2, 예, 또 소식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